너무 제가 서핑하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시작해보자, 저지르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결심한 이제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작게는 제가 쓴 글부터, 제가 블로그를 한 12년을 해왔는데 미주 블로그에서,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 한 미주 블로그가 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블로그 쪽으로 옮겨서 하기는 하지만 이쪽과 플랫폼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조금 뭐 좀 어색한 기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혹시 이런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좀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고 또 조금 뭐 어드바이스 같은 것도 해주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이메일도 남겨놓고 할 테니까요. 좀 주세요. 그렇게 서로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서로 돕는 그런 뭐 취미라면 취미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저쪽 남쪽 아틀란타에서 한 남쪽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지아비의 아내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교훈련하고 있어요. 미군 장교거든요. 해병대 장교훈련하고 있는 아들을 둔, 그리고 예쁜 그 대학생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 대학생 딸을 둔 엄마예요. 나이는 좀 밝히지 않으려고요. 일단 짐작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젊게 보이면 젊게 보이는 대로,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면 드리는 대로, 일단 그냥 그런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제가 쓰던 글들, 뭐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그냥 읽는 것으로 이제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더 나아지는 걸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조그만 사건과 그리고 이제 그때 맞춰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또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다 사람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그분들의 그 성격,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걸 처음에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많이 안 겪은 건 그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충격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안 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창피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 마음을 적었던 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내가 그런 일이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간혹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소 부족한 제 이 발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잊어버려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요. 여기 오늘은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날씨가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비가 와요. 지금 비가 한 줄기 두 줄기 아직도 내리는 좀 운치 있는 가을. 저도 그래서 오늘도 가을틱하게, 제가 이런 고동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을색. 그런데 그래도 가을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자는 얼굴이 제가 커요. 그래서 가리려는 목적. 제가 모자도 좋아해요. 얼굴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라도 봐주세요. 가정주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걸 시작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제 집 뒷뜰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뭐 푸시케의 뒷뜰? 뒷뜰에서 차 한잔? 한잔 마시며 뭐 저와 차 한잔 하시겠어요? 뭐 제목도 여러 개 생각했는데 일단 뭐 그냥 제 채널 이름이 푸시케니까 푸시케의 뒷뜰에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서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서로 나눠보는 것도 괜찮고 해서 오늘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착각은 버리기로 했다.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네. 프로시케. 현관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첫 해에 복숭아 열매를 맺고 그 이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도 여름에 무성한 잎으로 문을 열어놓아도 많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가리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나뭇잎으로 나의 가을을 가을틱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겨울에 가지치기를 끝나면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수 있는 나무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 때마다 가지치기를 놓치거나 미루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게 급하게 자르고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른 듯하나 너무 위로 쭉쭉 뻗는 가지를 보면 조금 일찍 잘라주기로 했다. 사실 이유는 있었다. 신경을 쓰게 하는 어떤 일이 있기도 했었고 나의 오만함 혹은 착각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비교적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해왔다. 웬만한 일들은 참아는 일이거나 신경 쓸만한 일이 아니거나 나를 소모하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고 이기적인 나의 처치를 지키며 인간관계의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나를 토닥이며 위로하곤 했었다. 그리고 웬만한 다른 사람들의 자극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나 자신의 기특함을 칭찬하기도 했고 그것이 내 내공이냐 우쭐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게 나의 큰 착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무 무난한 사람, 뭐 사람들과 문제가 없는 것은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였던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휘둘리지 않는 내공 운운하며 스스로 자유하던 내 자신을 왠지 아프다. 이런 나의 신경을 거듭들였던 최근의 일은 어쩌면 나를 반성하며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썼던 편지도 생각나게 됐다. 어느 편집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신문사의 편집장인 시드니 해리스와 친구가 뉴욕의 한 가판대에서 신문을 산다고 한다. 그때 가판대의 주인은 잔돈을 주는 이 편집장에게 투덜거리며 좋지 않은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그러자 편집장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웃는 얼굴로 했지만 그 가판대 주인은 또 내가 좋은 하루가 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시오 하면서 화를 냈지만 그래도 웃고 있는 그를 보면 친구가 의아해 그 사람의 무례함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 행동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라는 일화로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나의 마음이나 행동이 움직이지 않기를 연습하며 살았던 것이 왠지 퇴색한 기분이 들어 아니면 요즘 내가 해야 할 마음 수양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씁쓸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삭막해진 걸까.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이 쓰인 이 현실이 어쩌면 내 열심이지 않은 나만의 시간, 경건의 시간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오늘부터 다시 더 열심을 내어 나를 돌아보며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갖고 싶어졌다. 착각이나 환상을 깨는 마음이 또한 아리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것들을 버리기로 했다라는 오디오북을 듣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글들이 나의 아픔, 미성숙한 자아와 인격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다음에는 또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제가 어떤 글을 쓸지 모르지만 그 쓰는 글을, 글에 대해서 또 다시 와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보자라 어떻게 제가 이거를 꾸며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뭐 트렌드에 맞춰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뭐 이런 것도 다른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냥 한 가지를 주제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이런 이야기, 사는 이야기, 또 뭐 이렇게 뭐 옷을 가지고 있는 옷, 뭐 제가 좋은 옷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옷을 보여드린다든가 뭐 그런 재밌는 소재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도 안 됐지만 일단 오늘 시작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그러면 구독해 주시고 공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거 처음에 떨리고 약간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억양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네요. 아나운서라든가 사회 보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거를 이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시작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또 시도해 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있으시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푸시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구독하고 알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버튼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거든요. 일단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뭐 제가 아직 준비한 게 없지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